김민우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장시영 선수를 빼주고 김민우를 투입하는 강수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네, 장시영 선수가 오래 뛰질 못했네요. 네. 자, 여전히 대한민국은 10명의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11명이 함께 싸우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제 연장, 후반전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약간 다시 5백 전략이 나온 것 같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상빈 선수가 조금 안되는 느꼈지만 거의